저는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게 이러한 질병이 생겼을까? 왜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완벽하고 흠없이 완전하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세계는 너무나 많은 좌절과 슬픔과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참 이러한 죄악과 이러한 악한 자들, 선한 자들을 괴롭히는 모든 환경들, 이러한 것을 좀 일시에 싹 멸해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고 계신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러한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왜이 세상에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질병과 사망의 늪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살률이 높습니까? 이혼율이 높습니까? 얼마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싹 없애버리면은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두신다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믿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믿지 않은 자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기냐?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8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은 답이 딱 이겁니다. 때가 이르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환난을 받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이 환난을 그대로 두시는가? 왜이 환난을 성도들이 당하게 하시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그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선한 것만을 딱 선택하도록, 사랑만을 하도록, 이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자유의지 주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은 분이 있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강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의지가 없이 그냥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이라고 볼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떠한 선악을 알면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그만 악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유혹을 받게 했는가? 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돼. 우리가 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예? 모든 덕목 중에 가장 높은 덕목이 바로 사랑이 맨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 이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는 사랑이 최고의 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유의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만약에 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멸하셨다고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신다고 한다면 자유도 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멸해진다면 사랑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악한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아서 다 사망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악이 판치는 세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멸하신 게 아니라 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악을 멸하면 우리도 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악한 죄인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생긴 모든 인생의 슬픔과 질병과 좌절과 낙심과 질병, 사망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악을 이기는 유일한 사람이 되게 하신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멸하기 위해서 사랑과 또한 자유를 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임마
누는 너희와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임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길,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길,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받을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시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원더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자요. 모사요,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고 아담이 우리의 아버지, 옛사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아버지라 이거야. 첫 번째 아담이 타락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한. 우리는 이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로 삼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아들의 영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됐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평강.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평화예요. 평화. 평강의 왕이. 왜냐? 그분 앞에 누가 나설 자가 어디 있어요? 그분 앞에 누가 대적할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은 대적자가 없기 때문에 평화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하신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로마서 8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타락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타락했다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채소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 사람이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 우리가 있는 환경들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땀을 흘려야 채소를 먹게 되고 곡식을 먹게 되고 밥을 먹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 아래 일어난 하나님의 저주의 저주. 여러분, 그 아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흙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몸에 짊어지시고 죄에 대하여 완전한 죽음을 정죄함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는데 그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아들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나타나셨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피조물들도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나온 말씀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때라.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중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세상과 접해 있는 육신은, 저주받은 세상과 접해 있는 우리의 육신은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병도 고침을 받았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이룬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만물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의 동산이 있어요. 한 개의 동산은 첫 번째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타락하게 되고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기가, 채소가 다 썩어지는 역사, 죽음의 역사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러한 동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산,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쓴장을 받으시는 그 동산. 하나님, 할 수가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그 죄의 잔, 쓴잔, 저주의 잔을, 정죄의 잔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한번 정죄함을 받은 죄는
다시 물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서의 8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입니다. 사람이 회복이 되면 피조물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땅도 복을 받아요. 똑같은 땅인데도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온 생선과 중국에서 나온 갈치와 우리나라 갈치가 다르다 이거야. 참 희한하죠? 북한에서 나온 송이하고 우리나라는 송이가 다르다 이거야. 품질이 다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이제는 죄인으로 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김으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거야. 공짜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진행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알곡과 쭉정이 동시에 그냥 쭉정이를 싹 빼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양이 있는 곳에 왜 염소가 있어? 그냥 염소를 싹 빼버리면 들이받지도 않고 말이야. 그 착한 양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쭉정이 그거 그냥 싹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다가 알곡마저 뽑혀주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다가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잖아요. 자유를 멸하고 악을 멸하고 이렇게 되면 동시에 자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주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별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마다 멸망치 않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홍수가 남에 다 익사하고 말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 이제 우리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될 때라 이거 이게 들어오는 자는 살고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죽는 거예요. 때가 오면은 이제 문이 딱 닫혀버릴 때가 온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의 신부 열 명이 있었는데 다섯 명은 기름으로 준비하고 등불 피고 갔지만은 다섯 명은 기름 준비 못해서 예수님이 영접하지 못하며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모든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트라이앵글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사업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함께 통하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어. 왜냐?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통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바로 우선순위. 그것을 해방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해야 돼. No! 아니야! 무조건 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어야 돼.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밖에서 우리를 찾고 나오라고, 이리 나오라고, 저리 나오라고, 뒤를 돌아보라고, 응? 자, 이 좋은 것이 있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있어. 여기 한번 와봐. 이거 한번 먹어봐. 참 맛있어. 지혜로워. 이러한 유혹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NO!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NO!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미혹의 선지자들, 잘못된 모든 속임수, 사탄의 거짓말, 거짓된 복음, 성공을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하고 부활을 약속하지만 십자가의 그 고난과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해야 하는 이러한 과정을 싹 없애버리고 부활의 영광,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이러한 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돌이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이켜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목이 터져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왜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무슨 종교도 좋고 진리는 다 한 길로 통하니까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이게 마귀의 그런 속임수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원주의. 착하게 살면은 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말이야. 이러한 거짓된 복음 속에서 여러분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참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치유와 회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2019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자가 바로 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모든 죄악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려있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어둠의 멍에에서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해방의 영이시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이름이야. 그분이 예수란,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름, 치유란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또한 구속의 이름이야. 구속의 이름. 이 구속이란 말이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그 노예에서 샀다 이겁니다. 구속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방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독증, 인터넷 중독, 뭐 게임 중독, 응? 뭐 음란 중독, 이러한 관계 중독, 약물 중독, 이러한 중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중독들에서 해방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냐? 그 모든 중독이 다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죄로 인한 구속에서 나온 것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구속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20대 중반까지 담배를 피워. 담배 중독. 얼마나 담배 끊기가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니까 아, 이 니코틴 중독이라는 게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구나. 세미나에 가서도 2시간 세미나 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잠깐 밖에 나가서 그 니코틴을 흡입하고 들어와야 돼. 이 얼마나 이 노예 생활이야. 이걸 깨닫게 됐다. 아, 내가 노예가 되었구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중독 마찬가지예요. 포르노 중독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뇌를 갖다가 이게 음란 중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고 법원에 끌려가고 검사실에 끌려가고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원을 완전히 죄악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악을 멸하지 아니하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돼. 그렇게 되면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담배 생각이 사라져요. 물론 과정이 있어요.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러한 중독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 여인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에 갈비패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을 전전하면서 했지만은 만족을 얻지를 못해.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막 질주를 해서 이 다가오는 차를 갖다 박아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이 확 들어오더니 그 마음속에 평화가 확 나타났다.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대, 자기. 그래서 이러한 능력, 내게 이러한 것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뭐 불교 승려도 만나보고, 뭐 명상 요법 하는 사람도 막 요가 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마인드 컨트롤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다 이거예요.
그러나 해답을 주지를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지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목사님. 그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확 편해지면서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내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금방 성자가 된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3년 동안에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중독 중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해방되는 그 과정을 3년 동안을 거쳐서 완전히 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우리는 금방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금방 그 죄의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그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거 성령을.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자유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약한 자를 강건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능력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큰 일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적용하면서 사용하고, 내 자신이 자유함을 입도록 사용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자녀와 내 학업과 내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두 가지의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라는 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 자연에서 오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그 약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자연에서 온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치료하시는, 아니면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사실 모든 치료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난소총양에 걸린 50대 여인이, 나는 의학적으로 치료받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좀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싹그 암덩어리 고쳐버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심장이 너무 약하고 혈소판이 너무 적어서 말이에요. 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그 목사님이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했다. 얼마 후에 가서 검사했더니 심장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정상의 수치로 올라가 있어요. 이 놀라운 치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그 난소 종양을 싹 제거하고 완벽하게 치유가 돼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해결하십니다. 그 당시에 의학이 없고 그 당시에 치료할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의료보험이 안 되고 참 돈이 없어서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 이제 좀 부유해지고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참으로 누구든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그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또 암에 걸린 사람에게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를 먼저 찾고 약을 의뢰하고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말만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런 패역적인 그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병은 치료해 주셨는데 의사가 칭송을 받고 약이 칭송을 받는다면 크게 우상 숭배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고 질병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녀와 부모가 문제가 있고 아내와 남편이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그 근원이 어디예요? 인간의 죄성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이 같이 썩어질 환경으로 변화돼서 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근원을 우리는 알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적용하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남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요. 그냥 병들면 먼저 병원에 가서 그래서 그냥 끄떡 하면 그냥 수술해버리고 그냥 뭐 수술 안 해도 될 걸 말이야.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먼저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냥 아이고 정말 내가 내 병을 위해서는 기도하겠네. 중이 차분히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먼저 자 과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병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왜 내가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 근원을 좀 이제 2019년 한 해 동안 이제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걸 돌이켜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다. 이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범죄한 것이 혹시 있나?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자 이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왜 채찍에 맞았을까요? 그가 찔리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대속의 은혜를 왜 적용하지 아니하겠냐?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 약을 먹어도 약의 효과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작용 때문에, 약물 부작용 때문에 내가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회개하고 나니까 그 약을 먹었더니 그냥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져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약물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어떤 기능적인 문제, 정신신체적인 문제, 내 호르몬의 문제, 자가면역성의 문제, 이러한 의학으로는 치유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러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괜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결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해 동안에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